싸우면서 놀면서 그걸 사랑하라 했습니다.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쓰면서 많은 고뇌가 있지만 그때마다 김영량 시인의 내 마음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, 이 시구를 애송하면서 이 고뇌가 이 시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문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.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삶이 시가 되고 시가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주로 노래하신 김영랑 선생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애송시로서 마음을 표현한 내 마음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, 이것을 항상 암송하면서 이 시를 써왔습니다.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 시의 세계를, 작가의 세계를 걸어가는 데는 실언도 필요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도 있고, 나는 나대로 많은 시인들의 실언을 공부하고 또 그 실언을 통해서 나만의 독특한 실언으로서의 나의 시세계를 표현했고 또 시의 스타일도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시를 써왔지만은 한 번도 그 밑바탕에 서정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상은 저에게 아주 뜻깊은 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시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진행하시느라 애쓰신 박영아 주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